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서 증상이 발견이 됐을 경우, 발현이 됐을 경우에 어떤 종류의 현상들이 있고 어떤 종류의 일들이 있는지 그에 관해서 제가 정보를 보여드리는 시간으로서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놓치지 마시고요. 고위험군에 속하는 우리들이 누구인지, 일상활동과 외출할 때는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변에 가족들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꼭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귀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우리 한국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죠. 확진자들의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통계적으로 사망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해당이 되며, 만성 신질환, 만성 심질환, 당뇨, 암 환자, 고혈압 등의 위험 요소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도 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면역 관련 질환자나 장기 이식 등의 목적으로 면역 억제제를 투여받은 경우도 감염 시 중증 환자가 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마늘 혹은 김치 섭취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가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떠돌고 있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과거에 한때는 김치는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올 때도 있었지만 전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늘, 김치 등이 좋은 음식인 것은 맞지만 감염 예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코 세척이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WHO에 따르면 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는 것이 감기에 걸렸을 때에는 도움이 된다는 몇몇 연구들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식염수로 코를 주기적으로 세척하는 것이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온 게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 세척을 우리가 보통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쓰시는 건 좋지만 예방 차원에서 내가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는 내용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헤어드라이기로 일회용 마스크를 멸균해도 괜찮나요?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회용 마스크가 원칙적으로 재사용하면 안 되고 재사용 시 정전기 필터 기능이 떨어지므로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을 이용한 소독 및 세탁과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서 건조를 시키는 일은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시면서 대시보드에 놓으시기도 하시죠. 어쨌든 멸균의 효과가 100% 있다라는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구관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의 원리는 필터가 정전기적으로 입자를 방지하는 원리인데, 전자레인지 등을 사용하면 입자를 막는 필터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마스크값 아깝죠. 예, 한번 쓰고 버리자니 멀쩡한 것 같은데,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또 재사용을 하자니 찝찝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사실 많은 분들의 고민이 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94, 95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러한 생각을 갖게끔 하죠.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돌린다고 해서 재사용이 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라고 합니다. 확진자와 같은 국 그리고 찌개를 먹으면 감염이 되나요?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먹으면 감염이 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상 외부 저항성이 낮아 끓는 찌개 수준의 높은 온도를 잘 견디지 못할 뿐더러 호흡기 전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음식을 통한 감염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염자와 식사 중에 우리가 대화 과정에서 튄 비말이 원인이 돼서 침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찌개류를 나눠 먹거나 술잔을 돌리는 등의 행동을 자제하는 편이 낫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배변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나요? WHO에 따르면 코로나 19 환자의 대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변물로 인한 감염은 코로나 19의 주된 전파 경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배변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발견이 되고 검출이 된다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모기 많죠. 예, 모기, 바이러스가 모기에 의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궁금증도 WHO는 현재까지 모기에 의해서 전파된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나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부분은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서 감염된 사람의 기침, 재채기 혹은 침으로 인한 비말 등이 주된 감염 경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모기나 아니면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에 의해서 전파될 일은 없다라고 아직까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식수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CDC에 따르면 식수에서 검출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도시의 식수관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여과와 소독을 이용한 정수 처리 방법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비활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도 많고 또 요즘에 소문도 많죠. 10초간 숨을 참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감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10초간 숨참기를 했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폐의 섬유화가 없는 것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미국 호흡기학회에서 공표한 폐의 섬유화 진단법에는 10초간 숨을 참는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10초간 숨을 참는 것으로 내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죠. 자, 911에 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응급시설에 미리 연락을 해야지만 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징후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응급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전화 교환원에게 바로 내가 지금 응급처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고요. 어떤 경우냐면 호흡곤란, 가슴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을 느낄 때, 전에 없던 혼란 증상이 올 때, 깨어나지 못하거나 의식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일 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파란 빛의 얼굴 그리고 입술이 보여지고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911에 전화하시거나 응급시설에 미리 가셔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자, 독감과 동시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 실시간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만큼은 전문가들 얘기가, 의사들 얘기가 독감 예방주사를 꼭 맞아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검사와 동시에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증상 발현 시 할 일은 개인용품을 절대로 주변에서 확인되신 분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접시, 유리컵, 잔, 식기, 수건, 침구류 등을 집안의 다른 사람과 절대로 같이 쓰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세제와 물로 이러한 용품들을 사용 후 철저히 세척을 하시고요. 또는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셔서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합니다. 매일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모두 청소를 해야지만 한다고 합니다. 자주 접촉하는 표면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전화기, 리모컨, 카운터, 탁자 위, 문손잡이, 제일 많이 쓰시죠? 욕실 집기, 변기, 키보드, 태블릿 및 침대 옆에 탁자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환자의 빨래를 다른 사람의 빨래와 함께 세탁을 해도 괜찮습니다. 오염된 세탁물을 털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위에 제시한 표면 세탁 방법에 따라서 빨래 바구니를 소독하고 세척합니다. 장갑을 벗고 즉시 손을 씻으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한국어 CDC로 참고를 했고요. CDC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약자입니다. 웹사이트 제가 한국어로 보실 수 있는 거 링크 시켜드리고요. 꼭 확인하시고 한 번쯤은 검토하시고 한 번쯤은 알아두셔야 될 그러한 웹사이트입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 캐다리 쌤이었습니다.